제3지대의 정당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극복을 위해서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저마다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이 최소 3%를 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6명을 가지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다음 국회에 진출시킬 의원 1명이 절박합니다. 장혜영 후보가 출마한 서울 마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주도했던 녹색정의당이라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길,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는 응징과 복수를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당이 유지되려면 5석은 필요하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막말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적 대결 정치, 저희 새로운 미래에 표를 주시며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족식시켜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 후보를 집중 배치한 개혁신당은 마지막 유세지도 화성 동탄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치에는 더 많은 소신파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내로남불과 위선 없는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배지 있는 이준석, 배지 있는 천하람은 비록 소속 정당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더라도 저는 뭐 반만 축내는 10명 국회의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에서 대구, 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강행군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대표는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공약에 찬성한다면서 거듭 민주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